진실이 차 좋은데 DTD를 카푸어로 인도했던 그 차 K5 어떤 지원자가 나오든지 좀 카푸어가 나왔다 하면 우리가 좀 인기가 많잖아. 우리가 예전부터 야심차게 했던 계획 있지. 카푸어는 못 사는 차 특집. 아. 야, 우리 언제까지나 1억 미만 갖다 놀 순 없잖아. 이제는 1억 이상 놀아야지. 우리 나이도 먹었는데. 포르쉐? 아, 왜 그래. 더 세게 가자. 그래서 내가 오늘 준비한 거 너 진짜 놀래지 마라. 오늘은 우리가 이 차들을 보고 우리 이거 살까? 형 이거 사세요. 이런 말도 못해. 그 정도의 특집이 왔다. 따라와 봐. 야, 진짜로 대박이다. 자. 자, 꼬맹이 따라와라. 아, 어떠냐? 야, 이거 꼬맹이 조합 아니냐? 아, 이것도 한 주인 거야. 와. 자, A6로 데일리카 출퇴근 좋지? 네. 이거 언제 써야 돼? 놀러 갈 때. 주말 카페 열고, 지금 벚꽃 켰잖아, 그치? 네. 카이엔 언제 써야 돼? 가족 여행 가야지. 심심할 때 그냥.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이 세대의 차주가 딱 한 분이에요. 여러 명이 아니야. 그리고 30대랍니다. 난 뭐 했냐. 진짜로요? 이거 페라리 포르투피노 같은 경우 거의 3억 몇천이거든. 옵션 넣으면은 이거 우리끼리 형 이거 사세요 이런 말 못해. 카푸어 분들 오늘은 그냥 재미로만 보세요. 저 이 차들을 보고 그냥 나도 저거 한번 질러볼까 이런 생각 쳐보세요. 이 차들을 다 유지하려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될까? 이거 어떻게 샀지? 복권 맞았나? 근데 일단 우리가 여기 너무 어두우니까 딱 두 대 일단 끌고 나가서 좀 해보자. 뭐 못할래? 얘기해. 네? 타고 싶은 거 얘기해. 저 당연히 저거 카이엔이랑 페라리죠.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카푸어가 못 사는 차 특집 제대로 시작해봅니다. 자,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일단 바깥으로 두 대 갖고 나왔습니다. 이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 네, 그냥 그치? 그 자체로 그냥 나들이 나온 거죠. 카이엔까지는 어떻게든 좀 많이 무리하면 살 수 있잖아. 얘는 진짜 대체 불가. 그리고 두 대 같이 산다는 거는 이제 대불가. 거기다가 A6 있지? 그 차주분 그랜저도 있더라고요. 대외용 차. 거기다 뭐 추가로 계약해놓은 차가 또 세 대가 넘는데요. 뭐 계약했어요? 그럼 이거 이따가 차주분한테 물어볼게. 얼마 벌어야 될까 이거 타려면? 월 1억 정도? 내 여유 있는 생활도 다 하고. 네. 그리고 한 달 유지비 얼마 나올 거 아니야? 사업하시면은 무조건 현금으로 안 샀을 거 아니야. 그렇죠. 리스나 할부 썼을 테고. 네. 그 다음에 또 기름값까지. 아, 1억 안 되겠는데? 한 2억은 벌어야겠는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전설의 차주님. 아이, 전설의. 카푸어는 못 사는 차 특집의 1호 출연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일단 저는 재벌TV 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고. 네. 특히 출연자들과 호흡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재밌어 보였거든요. 네. 그 모습에 지원했고. 네. 또 다른 흑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 흑심이 또 있다고요? 네. 오케이. 이따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일단은 가벼운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재벌TV 애청자이자 구독자이고요. 개인적으로 작은 업체 두 개를 같이 함께하고 있고. 네. 광고, IT, 이벤트 이런 쪽 담당하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용도 좀 알려주세요. 네네네. 카이엔은 언제 타세요? 카이엔은 주로 장거리 가거나. 네. 아니면은 출퇴근할 때 제일 많이 쓰고 있기는 하고 있고요. 장거리나 출퇴근? 네네네. 그리고 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말 이제 뭐 쉬거나 아니면. 네. 혼자 이제 스트레스 풀거나 그럴 때 많이 타고 있습니다. 아, 그 A6 아까 있던 거죠? 네네네. A6는 원래는 사실은 애정에 있진 않은 차였어요. 그동안 많은 차를 타왔는데 정이 쌓여온 딜러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 딜러분이 이제 한 번만 좀 좋아달라.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출고하게 됐습니다. 아, 네. A6를 정으로 출고하는구나. 오늘 컨셉 아주 좋은데. 네. 결혼하셨어요? 아니, 안 했습니다. 혼자 살고요? 네. 아, 역시. 네. 그래서 혼자 살면서 차 4대 정도는 끌어야 삶을 살만하구나. 그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네. 카이엔 아까 뭐 1억 5천. 네네네. 100만 원? 네네, 그렇죠. 이거 얼마나 기다렸어요? 포르쉐가 제가 이게 5번째예요. 5번째? 네, 5번째인데 그래서 딜러분이랑 또 친해지다 보니까 딜러분이 이제 자기 계약 취소된 건 있는데 혹시 생각 있냐고. 네.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그 좋은 거 같아서 예 하고선 받아와가지고. 기다린 게 없었습니다 사실. 일주일 만에 출고했죠. 포르쉐를. 네. 이런 식으로 산다고요? 저랑 한 2살 차이 나는데. 네. 난 뭐하고 살았지? 그러면은 요 차. 네. 일단은 그 어떤 방식으로 샀어요? 카이엔은 리스 쓰고. 리스로요? 있습니다. 네네네. 처음에 한 몇 프로 정도 내고요? 처음에 30% 하고. 아, 그다음에 앞 30, 뒤 30. 그리고. 네. 선수금도 좀 넣어놔가지고. 네. 월 리스료가 한 190만 원 좀 안 되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 월 리스료 190? 네네네. 보험료 얼마나 와요? 보험료가 1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20? 네네. 아, 30대 후반에 120에. 네네네. 그다음에 월 나가는 게 190, 60개월? 네네네. 그래도 카푸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60개월이라고 다 카푸어는 아니더라고. 네, 한 달 기름값. 얘도 고급 리스고 연비
연비가 진짜 안 좋아요, 얘가 사실은. 아, 얼마나 나와요? 연비가 리터당 제가 5.7km 정도 평균 연비 아,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주로 얘를 많이 타니까 한 50만 원 정도? 이미 250 나가네요, 얘만. 아, 그렇죠. 차이만. 네. 일단 자동차세 빼고. 어, 네, 빼고. 일단 오케이. 네. 250. 얘는 어떤 방식으로 샀어요? 얘도 운영 리스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운영 리스요? 네. 얼마 내고요, 처음? 지금 얘도 20%인가 내서 7천 정도 넣고 그리고 선금을 1억 정도 넣었어요. 월 48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월 60개월이요? 네네네. 얘 보험료 얼마나요? 지금 현재 480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480만 원? 그럼 얘 보험료는 한 달에 40으로 치고 네네. 아까 월 리스료가 490이요? 네네네. 그러면 530. 네. 얘는 기름값 얼마 써요? 기름값을 얘는 제가 요새는 잘 안 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타는데 한 번 정도 경기도 정도 갔다 오면은 한 번에 10만 원 그냥 쓰는데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밖에 아. 안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세게 잡으면 560. 얘 이 차로 한 달에 들어간 돈은 560. 네네. 제 아까 250. 네네. 계산 한 번만. 시청자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아, 이 두 대만 일단 이용하려고 하고 내가 삼각김밥만 먹으려고 해도 일단 한 달에 1000원 벌어야 됩니다. 이따가 또 다시 얘기 네네. 나눠볼게요. 네네. 지금 살짝 떨려서 네네. 말을 못하겠어요. 아. 와, 카이엔 역시 이게 진리의 블랙 앤 레드 그 가죽 시트죠? 네, 맞습니다. 이거 500 얼마짜리? 네, 맞아요. 누구나 네. 이 색을 선택한다는? 이 색상 컬러를 제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이걸로 네. 출퇴근 맨날 한다고요? 네네네. 어때, 준 PD? 잘 안 어울려요. 잘 안 어울려? 실내 같은데도 와 여기도 패밀리카로 쓰기가 왜 좋냐면은 요런데 이제 재떨이도 있고 그쵸? 네. 어우 돈도 많으시네요? 아 그... 그리고 요거 옵션 가금 얼마 정도 넣으신 거예요? 시작가가 1억이 좀 안 되니까 5천 정도 들어간 거 같아요. 아 옵션 가만 5천? 네네네. 아 죽인다. 아 그리고 이게 보스 오디오도 옵션으로 다 넣으신 거고 네 그쵸? 맞습니다. 아 근데 뒷자리 이거 진짜 좀 많이 패밀리카다. 네. 의외로 패밀리 없으시잖아요. 네 패밀리는 이제 앞으로 있어야죠. 아 아직은 없으니까. 네. 아, 혼자 타기 아깝지 않아요? 진짜 근데 거의 혼자 타다 보니까 네. 네. 아, 네네, 아, 탈수. 네. 아예 네. 1년만 빌려주세요. 이것도 네. 네, 전동 선블라인드도 옵션입니다. 근데 이거 스탁으로 산 거라 그냥 들어가 있던 거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많이... 그리고 뒤에서 볼 때 네. 저거 되게 사이버틱하지? 네. 레드. 네. 별 보러 가려면 이거 달아야지. 아... 그치? 이것도 옵션 넣으신 거죠? 카이엔은 이게 기본 옵션입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 기본이에요? 네, 기본으로 들어옵니다. 아, 근데 진짜 많이 열린다. 또 이렇게 크게 열릴 줄 몰랐어요. 근데 막상 뒤태 보면은 굳이 쿠페가 아니어도 이쁘네요, 되게. 여기서 옵션 넣은 게 이거 102 옵션 넣은 거, 그쵸? 네, 맞습니다. 이게 400 얼마짜리? 네네. 틴팅 하는 것도 많이 넣더라고요, 요즘에. 빨간색 안 보이게. 네, 좋아하시는 분들 넣는 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게 포르쉐 거의 국민일 아닌가요? 아, 그쵸? 네. RS 스파이더 휠이라고 네. 정말 많이들 이 휠을 선택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성비가 선택할 게 이거밖에 없어, 그쵸? 맞아요. 네, 막상 가, 또 가면 한 2, 300이 높아지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요 거의 다 카이엔은 거의 다 이 휠이라고 보시면 네네. 돼요. 아, 저는. 페라리 오픈카가 왜 이쁘냐면은 아시잖아요 뚜껑 닫아도 쿠페 같지 않아요? 네 저는 그 모습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뚜껑을 아예 닫고 다녀도 그냥 슈퍼카 또 열리기까지 하고 하드탑이다 그죠? 네 테러 위험도 없고 네 그리고 자 대망의 실내. 솔직히 실내는 그 포르쉐가 더 이쁘긴 한데요 얘는 진짜로 뭔가 전혀 다른 색이네요. 일단 시동 한 번만 켜볼게요. 네네 잠깐만. 네, 뭐하세요? 존스럽게. 시동 어디 있어요? 아 시동 여기 핸들에 보시면 빨간색 버튼 있습니다. 아 이거요? 네네 맞습니다. 빵빵 버튼 아니었네? 아, 네 아닙니다. 오. 자 얘 8기통이죠? 네 8기통 맞아요. 와 소리 대박. 와, 진짜 신났다. 실내 인테리어가 진짜 단순한데 와 이거 조작하려면 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이게 R이 후진이고 그쵸? 네 맞습니다. 오토는요? 그냥 오토가? 오토고? 네 오토입니다. PS는요? PS가 런치 스타트 할 때 쓰는 버튼입니다. 아 풀스는 아니고? 네 저도 풀스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잘 받아주시네. 뒷좌석 같은 경우는 진짜 어린 아이도 못 타겠는데요? 막된 말로 꾸겨 넣으면 뭐 타긴 타겠는데 네. 아무래도 뒷자리는 제가 사람 타는 건 아니고 뭐 가방 던져놓거나 겨울에 옷 던져놓는 용도로 쓰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 정도로만? 네네. 아 저는 이게 창문 여는 건 줄 알고 이거를 열었는데 문이 열리네요. 보통 차들은 그게 문이 아니라 창문 열는 네. 스위치인데 페라리는 거기에 그 문 여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다른 사람들 특히 처음 타신 분들은 창문 네. 개방할 줄 알고 그 당기시다가 마치 막 영화의 탈주국처럼 탈주하려고 했던 분들 꽤 많으셨거든요. 아 여기 있네 창문 네 창문이 가운데 있습니다. 네. 아 이런 식으로 네네 어울리냐 죠? 손 좀 잡아보세요. 선샤인. 그럼 얘는 기본가가 얼마였죠?
2억 9천 좀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얘도 한 옵션은 5천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프로토피노 치고 많이 들어간 편은 아니죠? 보통 이렇게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많이 넣으신 분은 거의 4억 가까이 넣으신 분도 계시긴 하는데 네네. 저는 딱 그냥 담백하게 정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0만 원 넘는 돈을 쓰시네요, 담백하게. 네. 담백하시네요. 야, 담백하다. 진짜 우린 단백질만 먹는데. 데일리카가 되는 게 트렁크도 있죠, 열 수 있잖아요. 네. 여기 정도만 되면 뚜껑을 열고 닫아서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뚜껑을 열어도 이뻐. 연 게 더 이쁜데요. 이게 A6도 있었잖아요. 네네. A6는 어떻게 사신 거죠? A6는 일시불로 샀습니다. 일시불로? 네네. 아, 그건 유지비하면 기름값하고 보험료밖에 안 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얼마예요? 네. A6 기름값은 제도 별로 안 타서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보험료는 100만 원 초반대로 제가 기억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보통 네. 월 한 30 나가네요? A6? 그렇겠죠. 네네네, 그 정도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랜저도 또 기름값만 나가고요? 네네, 그랜저도 기름값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저것 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900 나간다 칩시다, 그렇죠? 네네. 한 1000만 원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그쵸. 1000만 원 좀 안 되게 나가고. 네네. 얼마 버세요 도대체 한 달에? 사업을 하니까 되게 등고가 좀 많이 있는 편이긴 한데 네. 순수로 따지면 평균은 한 5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매달? 순수익 5천?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잘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네. 때는 이제 억 단위는 좀 넘어가는 거. 밑에 뭐 직원 안 구하세요? 집도 자가가 있으시고 네네. 서울에 그것도 네네. 제가 막 월 5천에서 1억 벌고 금수저? 아니 근데 저는 금수저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진짜 하루에 3, 4시간 자면서 일을 한 진짜 10년을 가까이 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자기 일에 미친 듯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결과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수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3, 4시간 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고등학교 때 3, 4시간 자면서 노가다 했는데 그걸로 맥스 샀거든요. 맥스 9. 제가 종합을 해보자면 한 달에 네. 보통 5천에서 1억은 벌어야 되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자가 아파트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렇죠? 네. 네. 그것도 대출이 좀 있겠죠? 대출이 현재는 없습니다. 아 없고? 네, 다 갚았습니다. 네. 지문하기 좀 이제 재미없다. 네. 오늘은 포르토피노를 타고 타기 힘들다는 그 차. 야, 벚꽃하고 너무 잘 어울리지 않냐?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그치? 이 3억이 넘는 이 포르토피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접은 정도로는 진짜 벌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 한 대만 유지한다 해도 월 5천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 최소. 진짜 이거 카푸어 여러분들은 도전하지 마십시오. 이 차를 산다는 것 자체가 카푸어가 아니지, 그치? 그렇죠. 얼굴은 가리자, 이제. 예. 좀 살짝 쑥스럽다. 예. 4인승이 진짜로 오픈 감성이 훨씬 더 있는 것 같아요. 4인승이 2인승보다 뒤가 뭐가 뚫려 있잖아. 그리고 옆 고개 돌아보지 마, 알았지? 네. 지금 우리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일단 이 차주분이 너무 부럽고요. 예. 나랑 같은 30대 후반을 달린다는 게 너무 부럽다. 진짜 부럽다. 일단은 이 오픈하기가 너무 좋은 날씨잖아. 네. 이 8기통, 8기통 이 페라리를 타는데 빨리 달릴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타도 돼. 하지만 이렇게 밟을 땐 밟고. 와, 우유, 아오, 아오, 아오. 아, 택시 기다려. 그럼 이거 리뷰, 이거는 리뷰 아니고 그냥 잠깐 타보겠어요, 지금. 재밌네. 오늘 뭐 흑심이 있으시다면서요? 네네. 흑심이 뭐예요? 제가 지금 재벌TV를 정말 네. 즐겁게 행복하게 보고 있는데 네. 보다 보니까 이 소개팅도 많이 해주시고 네네.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많이 주선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와야 계속 내가 주선을 하지. 소개팅 조회수가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네, 조회수를 좀 잘 나오게 홍보 네. 좀 해주세요. 이게 네네. 조회수가 좀 나오면 저도 네네. 적극적으로 네네. 막 소개팅 같은 거 할 텐데 이거 그냥 관심 있는 사람이나 보고 네네. 소개팅인데 차가 안 나오네? 네네. 패스! 이렇게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또 기회가 된다면 네. 출연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팅 컨텐츠? 네. 오케이, 일단은 예약해 둘게요. 네. 일단은 능력 엄청납니다, 여러분. 한 달에 5천에서 1억 번다고 하니까 일단 스테이크 100번 썰 수 있어요. 우리 카푸어 분들한테 좀 한마디. 네네. 지르고 나니까 더 열심히 책임감이 생겨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더라. 그쵸, 카푸어 네네. 명언이죠. 네네. 일단 지르고 봐라. 네네네. 뭐 그게 저는 저한테 큰 삶의 의욕이 되고 네. 책임감으로 해서 더 열심히 사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이게 지르는 게 사실은 뭐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좀 성장할 수 있다면 남자라면 그래도 한 번씩 지르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지 나중에 더 후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고 또 차가 몇 대 더 계약돼 있다면서요? 네, 지금 현재 차량 3대 계약돼 있는데요. 뭐요? 현대 아이오닉 5. 보면은 바로 또 빌려주시고. 신형 S 클래스. 뒤에 뭐야? 뒤에 롱바디, 500 롱바디. 500 롱바디? 네네네네. 오케이, 두 번째 예약.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페라리 F8 트리뷰터 스파이더 이렇게 계약돼 있어요. 두 번째 예약. 세 번째 예약. 네. 일단 오늘 저희가 카푸어는 못 사는 차 특집을 한번 해봤는데 너무 또 센 분이 나와서 너무 센 분 하면 안 나오더라고. 네. 또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차 3대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리뷰와 또 한 세 번 더 할 수 있어요. 컨텐츠 고갈 시대에 요즘에. 네.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제뿌리였습니다. 그렇죠. 돈이 많으셔도 이거 해야 돼요.